안녕하세요. 전미아가 오늘 또 이렇게 탐설로 왔답니다. 또 좋은 돌도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피를 한점 봤는데요. 계피가 참 이쁘게 잘 나왔는데 얘가 구미 같네요. 그러니까 시색할 거는 못 되네요. 호피는 진짜 잘 나왔는데 아깝네요. 개호피도 이쁜 거는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것도 아주 작은 거 하나 한 점인데요. 이렇게 작은 것도 보인답니다요. 아주 작죠.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큰 거 잘 보이고 그래요. 이거 또 호피 미석 같은 거 했나? 네, 호피 미석이 하나 있네요. 색깔이 이쁘죠? 수마가 너무 잘 됐네요. 다가도 진짜 색깔이 아름답게 나왔네요. 진짜 이쁘네요. 이 돌은 호피가 아닌데요. 무늬가 좀 특이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또 찍습니다. 멋있는 돌이네요. 여기도 쬐까는 호품이 하나 있네요. 또 이쁜 노란 꽃도 피고, 여기도 또 호피가 한 점 있네요. 노란 황금 호피 같았네요. 색깔이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이쁘죠? 진짜 아름다운 색깔이 나왔네요. 이 돌은요, 호피가 아닙니다. 그래도 무늬가 좀 특이하고 나와서 이렇게 또 보여드린답니다. 무늬가 이쁘게 나왔죠. 야, 여기 대물 하나 있다, 대물. 야, 슬람마! 어디 갔어? 이리 와봐. 이거 좋은 거 하나 있어. 아, 나 좋다. 아이고. 아이고, 잘 안 빠지네. 아이고, 크라. 아이고, 크라. 아따, 크다. 아따, 이런 섬장강에는 이렇게 좋은 대물이 나오기 힘든데 이렇게 좋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좋네요. 무슨 빛깔이 나온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진짜 아름답네요. 이런 호피 진짜 나오기 힘들어요. 섬진강에는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여드리라고 좋은 거 이렇게 나왔는가 없네요. 아이고, 무거라. 아이고, 무거워서 너 들도 못 오네. 이 나왔다고? 예, 이거 봐봐요. 겁나 큰 대물이 나와버렸어. 미끌미끌 좋지. 수마가 너무 잘 됐구만.
응, 구경 한번 해봐. 진짜 좋지. 수마가 너무 잘 됐어. 호피를 처음으로 찾으러 오신 분들은 이래 이쁜 돌이 있으면 만져보세요. 만져보면은 그 미끌미끌해갖고 색감이 틀리답니다. 그러면 또 좀 도움이 또 됩니다. 수마가 잘 되는 게 이렇게 만지면은 미끌미끌하답니다. 처음으로 오신 양반들은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이쁜 돌이 있고 특이한 돌이 있으면 이렇게 만져보세요. 물을 찌그러 갖고 그러면은 반들반들 하답니다. 그러면 90% 호피네요. 진짜 오늘 재수가 좋은가 봐요. 이게 다 우리 구독자님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한 점 있네요. 이쁘라. 반질반질하네. 아따 이쁜 거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네. 제가 오늘 눈이 좋은가 봐요. 오늘 이렇게 좋은 것만 보이네요. 나 또 하나요. 봐봐. 영 좋아. 진짜 이쁘다. 진짜 아름답다. 호피 좀 보란께? 이리 와, 호피 좀 봐봐요. 여기 이뻐요. 이 돌도 참 아름다운 돌이 있네요. 진짜 이쁘죠? 이거 또 하나 있더만. 고모 뱉겠고 영 좋아. 이리 봐봐. 이리 봐봐요. 그마 그래갖고 이제 물을 이렇게 뿌려봤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쁘게 색깔이 팍 튀어난단께. 너무 이쁘지? 그니까. 아, 이것도 호피가 한 점 있네요. 아침에 있을 수 있어갖고 잘 보인가 봐요. 아까 대물을 봐갖고 그냥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네요. 진짜 이쁜 색깔 나왔네요. 오늘 우리 슬라마 동생은 재수가 없나 봐요. 이렇게 조그마한 호피를 탐색을 했네요. 오늘은 우리 슬라마 날이 아니고 오늘 제 날인가 봐요. 저는 좋은 호피만 탐색을 했는데 우리 슬람마서 이렇게 잘자른 걸 탐사를 했네요. 근데 호피도 탐색하다 보면요 그날따라 틀려요. 오늘은 내가 좋은 걸 탐사를 하면 또 내일은 또 내가 못 두고 우리 슬람마서 또 탐사를 하고 그러대요. 아주 작은 소품이 또 있네요.
작은 소풍물을 찾을 줄 알아야지 큰 것도 찾을 수가 찾기가 쉽답니다. 이게 두 개가 장난 아니네요. 아주 조그만 소품이죠. 또 여기도 또 쬐끈 만나 있네요. 이런 작은 거를 찾을 줄 알아야 큰 돌 찾기가 쉽답니다. 자, 이것은 또 이것다가 주고 갈게요. 이 돌은 변화식인데요. 상경이 조금 생기다가 말았네요. 여기가 또 이쁜 또 호피가 한 점 있네요. 이런 곰보가 아주 잘 나왔네요. 여기가 또 이쁜 또 호피가 한 점 있네요. 이런 곰보가 아주 잘 나왔네요. 곰보가 잘 나온 거는요, 찾기가 쉬운데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찾기가 쉬운데 또 이렇게 반질반질한 것은 좀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기냐 아니냐 그럴 때가 많답니다. 곰보는 이렇게 곰보가 팍 난 게 눈에 얹는 띄잖아요. 그렇게 찾기가 쉬운데 그 수마가 너무 잣대고 반질반질한 거는 찾기가 힘든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좋은 호피를 많이 탐색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